당근. 당근. 양파. 양파. 금쌀. 금쌀. 만두. 만두. 고촌 농협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고촌 지역 농민들이 당일 출하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신선한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소개로 영상 시작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8월의 김포 소식 함께 보시죠. 먼저 무료 수질검사 현장 기동반 운영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 서울 등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실 텐데요. 김포시는 앞서 수도관 청소를 진행함은 물론 무료 수질검사 현장 기동반을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24시간 운영합니다. 수질 의심 민원을 제기한 김포시 모든 세대에 특별 현장 기동반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잔류 염소의 5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 김포시가 해소해드릴게요.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세요.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 소식입니다. 김포시 여러 과에서 다양한 케이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내 가게를 다녀갔다면?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이나 약국은 어떡하죠? 김포시가 손실보전을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라면 업체당 금리 3% 이내로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계속 계획 중이니까 채널 고정! 김포시 정책을 지켜봐주세요. 김포시가 올해 민방위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실시합니다.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3개월 내 1시간만 인강 듣고 민방위 교육 간편하게 끝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헌혈하셨다면 헌혈 증서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교육이 수료되는 매직을 볼 수 있습니다. 8월엔 여러 공모전도 진행되는데요. 영상 블로그 부문의 SNS 콘텐츠 공모전과 평화미술 글짓기 공모전, 라벤이체 평화누리길 김포공항에 신상 포스포미와 인증샷을 찍는 김포마루 이벤트까지, 방학을 맞은 학생 여러분과 늘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어른이 여러분, 이번 여름 김포시 공모전으로 불태워보는 건 어떠세요? 두 번의 복날이 지나고 말복만이 남은 8월입니다. 치킨, 삼계탕도 좋지만 꿀같은 8월의 김포 소식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8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